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듀얼블레이드 249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온은 7248이시고 그렇다면 플링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아, 고기환이 EPI 반지 09가 오른 것이군요. 아, 15성. 야, 아, 나는 EPI 15성 올리기 너무 아깝더라고. 벤저스링 15%, 05의 럭이 15%에 1.5줄. 그렇군요. EP 실버 블라썸링 3회 64성배. 이게 바로 이제 문장템 아닙니까? 아, 18성인데 레전드로 27%에 공 20까지 올린 그 아이템이지요. 아주 무서운 아이템이지요. 깰 순 없고 들고 가야 되는데 나중을 위한다면, 아, 정말 애매하군요. 22성이지요. 무기가, 아, 아케인을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 다음 도미네이터 27% 18성 5에 44에 에디 2줄 자리. 아, 드블 같은 경우는 주프 스탯이 힘도 있어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죠. 그렇지. 어, 에디 2줄에 7에 24 18%. 아, 5에 32. 아, 딱 보니까는 그걸 가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느낌인. 그런데 그 다음에 응축이 15% 1.5줄. 아, 응축이 유니크. 아, 응축이는 솔직히 좀 아깝긴 하죠. 18% 도드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긴 하네. 카핑마 15%, 에디 공십에 6에 30, 6에 12초. 오케이. 9% 에디 2줄. 아, 뭔가 이상한데, 템셋이? 하나씩 맞춰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타일 세트? 아, 근데 무기는 에디 보조, 뭐야. 아, AD 3줄에 5에 75초 크리 럭이군요. 블랙메탈 오묘한데? 대화시드스 레전드리 21% AD 2줄. 근데 추업이 없다. 추업을 뽑는 건가? 아, 탈망 5성 20, 30 데미지 6% 09% 치료 배치. 아, 이거 옛날 템이거든요. 야,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는 웬투스 배지에 이렇게 공격력 주스 때 막 이렇게 붙었거든요. 옛날에 이런 템이었거든요. 요새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옛날에는 이렇게 붙었거든. 그만큼 오래된 유저다 할 수 있겠군요. 아, 그 다음에 박무박무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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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아, 포스 1210. 야, 1210. 22, 21, 23. 아, 포스 1210. 야, 어마무시하군요. 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일단은 무기를 바꿔야 되는데. 아, 아케인 생각 중이신가요 지금? 근데 아케인을 할지 랩솔. 어,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케인을 할지 뭐 랩솔 22성 할지 고민돼가지고. 아, 자본의 차이지요. 네네.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자본의? 아케인 22성이, 아케인 17성 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아케인이 더 좋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스장 친구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되게 고민돼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교환 불가라서 지금 선택의 고민인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예. 아, 저라면은? 아, 저도 참 고민이 되네요. 바꾸기엔 애매하고 자본에 따라 이것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포기하기도 그렇고 갖고 가기도 그렇고. 근데 대야 시더스는 저는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슛 띄워야 돼가지고 그죠? 올리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아, 저 대야 시더스는 저는 좀 포기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보장이 깨지잖아요. 아 이게 또 자본에 자본 투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한 18성 줄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 한 달에 한 60억? 아, 그럼 아케인 언제 삽니까? 아케인은 이제, 한 뭐라... 달 정도 뒤에 바로 살 수 있어. 어, 마이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케인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아, 보조도 바꾸셔야 되는데. 네, 보조도 바꿔야죠. 무기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가지고요. 무기류부터 먼저 어떻게 갈지를 좀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망토도 네. 신발도 바뀌니까요. 네. 어차피 세트는 망토, 어차피 신발... 바꾸실 거잖아요. 네. 네, 앱솔로. 아. 그러면 어차피 다 바꾸는 김에 3카 5앱을 가실지, 아, 2카 5앱, 1 아케인을 가실지. 네. 그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시드링 있어서. 아 마이크가 또 자, 게... 아, 네네. 시드링 있어서 아케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좀 그 쌍내는 좀 힘든 것 같고. 아 레전드리 유니크 식으로요. 네. 아. 아 지금 무기료가 자체가 지금 팔고 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가지고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60억이 좀 제한 리미트가 있으신 거죠?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돈이. 아 저라면은? 아 일단 보조는 아케인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앱솔이나 앱솔 22성, 17성 옵션 띄워져 있는 걸 사는 건데 그런 보조를 맞춘다고 치면은 무기가 문제인데 그 다음 세트도 맞춰야 된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럼 저라면은 리미트가 제한이 있으니까는 무기류를 중간을 한번 거쳐가는 걸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냥 그 17성 17성 앱솔 뭐 예, 레오를 간다든지 뭐 레전더리 에픽을 간다든지 너무 높게 하지 말고 22성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템을 정형화 시킨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번에 크게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중간을 한번 걸쳐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식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안 거쳐도 네네 루시드까지는 다니고 있어서 아 제가 말하는 금액이 풀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유닉 딜드를 하고서 넘어간다든지 중간 정형화를 좀 걸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형태가 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세트를 다 맞추고 네네 어 기본적으로 뭐 유닉 딜드 17성을 맞춰서 한다든지 어, 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장신구가 지금 문제라서. 아 다시 마이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장신구가 좀 문제라서. 아 네네. 일단은 저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자금 여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22성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교과인 걸로 놀장을 바꿔드시든지 그 다음 레벨밖에 없어요. 아이템을 바꿔야 돼요. 스탑 뭐 마이스터링 오션 걸로 이런 걸로 22성짜리나 놀 12성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다음으로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선택해봐야 될 것 같아. 세트를 깰 건지 아니면 아까워서 좀 낮은 스펙이지만 그냥 쓸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22성이 좋지만은 뭐, 아, 좀 낮은 스펙에 보장 유지하면서 20성을 쓸지. 그럼 일단, 좀 쓰다가 바꿔도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먼저 이제 기본 정형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 템들 다 사고 바꾸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미도 어차피 결국에는, 아, 도미 메커란다. 어차피 메커도 나중에 놀장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반지도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반지는 일단 마이스터링 하나 타려고요. 아, 이게 자본에 따라도 다르는데, 최상위 자본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입니까? 그냥 한 18성 레전 정도?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지가 마이스터링이 있고요. 이건 들어가겠죠? 그럼 또 이벤트링을 낄 거냐? 아니면 교환 가능할 반지를 낄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일단 카오스링 하나 낄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일단 저 반지 오피아 하나는 들고 갈 것 같아서. 아,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네. 교환 불가로 들어갈 거냐, 교환 가능을 갈 거냐, 이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에디도 쌍레전들이 교환 가능한 걸 사면은 어차피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거의 옵션이 더 좋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못 판다는 거죠. 지금 분노한 작품의 벨트처럼 되는 거죠. 대아시도 레전 올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옵션을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귀걸이도 원래 마이크 작아지고 있습니다. 귀걸이도 원래 안 끼려고 했는데 네네 레전이 그냥 그 데일리 돌린 걸로 바로 가서 네네 아 이게 추업이 대하시도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추업 굉장히 높은 걸로 쓰시거든요. 네. 이거는 좀 머리 아프게 됐네요. 그게 좀 또. 지금 머리 아파서 선택의 지름길이죠. 뭐 여기서 토드에서 다른 걸 팔고 토드에서 팔아가지고 아니면 아예 좋은 걸 살지 이런 거를 좀 선택하시 교환 가능한 교환 불가의 선택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벨트도 또 20 분노한 작품의 벨트가 22성이 또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마 탈벨 12성보다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더 높나요? 근데 보스 장신고 받으면은 좀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12성보단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교불 리스크가 저는 아무래도 이걸 선택의 길이네. 어떻게 보면 네. 가감이 이걸 포기하고 교환 가능한 걸 사면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문제죠. 사실 이거 투자한 것도 아깝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유니크로 다 맞추는 게 네네 나을까요? 무기 보조 맞추고 나머지 유닉들로 좀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보고시고 무기도 어떻게 할지 어차피 세트 효과가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는 네네 장친구는 제가 보기엔 하실라면 몇 개월 남으신 것 같은데 60억씩 투자 100억씩 한다고 해도 네 장신구는 좀 남아온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트 같은 거는 일단 냅둬도 되죠? 하트도 마지막 마지막이라서 저랑 똑같은데 한 번에 좋은 걸 사든지 아니면 이걸 계속 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윗잠 되어 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예. 큐브 뭐 30% 교환 불가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하트는 30%를 돈 주더라도 그렇게 사오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지컬 작이죠. 한 번에 좋은 걸 사쓰시든지 이게 또 애매한 게 별을 달게 되면은
나중에 놀장을 하고 싶었을 때, 또 30벌 또 사고 할 순 없으니까는. 네, 맞아요. 한 번에 좋은 걸 사든지, 아니면 그런 걸 많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일단, 좀, 세트 때문에 고민이어서. 아,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환 불가라서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군요.